우리 여기서 밥 먹을래 또. 제 발리로 여행 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울루와투라고 이쪽 지역에 슈퍼스핏 센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유명해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4시 15분에 크로스핏 수업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카페고 여기 앞에 가야지 피트니스인가 봐. 많이 좀 개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와. 와. 외국 언니도 있고. 아, 멋있어요, 멋있어. 와, 이거 작살 납니다. 멋있다. 아, 여기가 진짜 멋있네. 응? 여기는 약간 리프트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역도 할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헬스장 같은 멋이 있는데. 뭔가 뭐 굿즈 같은 것들 파는 것 같아요.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2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적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코리아. 코리아. It's okay. This one for her and this one for the class. Which menu? 100. 그 티셔츠도 굿즈로 파는 것 같아요. 여자 옷은 이렇게 앞에 짧은 것도 판다. 그런 거. 막 이게 뒤에가 뭔가. 이게 그거 그건가 보다. 대나무인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오렌지. 운동 끝나고 이렇게 사 먹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여기서 카페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끝났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 진짜 땀이 기어듯이 와요. 이제 끝나가지고 조금 여기서 놀다가 와이프랑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진짜 발리 울루와투 쪽에 오면은 진짜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오면 되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운동했던 사람들 와도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않아? 그치? 고 오제 고! 이 밤부 피트니스 발리. You're gone, so gone.